1960년대 미 해군이 개발하려던 꿈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로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완성시켰는데요. 한국에서는 당시에는 꿈도 못 꾸던 무기들이 이제는 비로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아이언맨으로 변신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 한데요. 한국이 추진 중인 아이언맨 전투병 사업, 과연 한국군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등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도 현대전에서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전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병사입니다. 병사가 없으면 전투기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병사가 없이는 전차도 무용지물이며 병사가 없으면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버튼도 누를 수 없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과 같은 예전의 전투에서 병사, 즉 보병의 역할은 거의 전부와 같았죠. 어쨌든 승리의 표시는 보병이 꽂는 깃발 하나로 증명됐으니까요. 해군의 제해권과 공군의 제공권, 현무와 같은 탄도미사일의 위력,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순항미사일의 정밀함이 중요하다지만 최종적으로 적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각국의 군대는 어떻게 하면 보병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병이 사용하는 무장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1960년대 미 해군은 근력증강 로봇을 생각해냈습니다. 흔히 로봇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지 기능이 있지만 근력증강 로봇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동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령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는 포탄이나 무기를 옮기고 무거운 군장과 무장을 착용한 상태로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하거나 시속 50km로 달려도 지치지 않는 소위 인간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슈퍼보병을 계획했었죠. 현재는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기술력이 완성됐고 머지않은 미래에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벤져스를 본 분들이라면 아이언맨의 전투 능력에 의심을 품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인간일 때는 별다를 것 없었던 남성이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순간 하늘을 날고 폭탄을 맞아도 멀쩡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파워를 가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군 역시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아이언맨 전투환 사업을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워리어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국방부는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워리어는 말 그대로 전사를 의미하는데 개인 전투원의 전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이 착용하는 전투복, 장구류, 장비를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식 장비를 최첨단으로 바꿔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죠. 사실 육군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전투력이 낙후돼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해군은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 최첨단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보유했고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거나 KF-X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제작하기 여념없는데 육군은 6.25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차나 야포 등의 무기체계는 K2나 K9 자주포 등으로 교체됐지만 전투 방식이나 전술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여기에 더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육군 병력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의 병력이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리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5가지 게임 체인저를 발표했는데 전술 탄도미사일, 전략기동군단, 드론봇, 특임여단이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워리어 플랫폼인데요. 현재 보병의 전투 장비는 불에 쉽게 타버리는 전투복과 무거운 방탄복, K2 소총, 그리고 일반 전투모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로는 전쟁에서 전투원끼리 협조할 수 없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개인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병력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파악한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기획했는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을 하나의 강력한 무기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육군이 목표로 세운 플랫폼은 피복 10종, 장구류 10종, 전투장비 13종으로 구성되는데 2026년에 최종적으로 일체형 전투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일체형 전투체계는 모든 장비가 일체화되어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기 스마트 소총은 헬멧과 연동되는데 드론이 적의 동태를 파악해 위치를 전투원에게 헬멧에 달린 안경에 보여주면 전투원은 그 방향으로 소총을 겨눕니다. 그럼 소총의 관역에 표적이 자동으로 조준되고 표적과 관역이 일치할 때만 소총이 발사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사된 탄환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처럼 표적을 따라가 명중시키죠. 일반 소총이었다면 개인의 사격 능력에 따라 명중률이 달라지지만 현재 개발 중인 소총은 다소 사격 실력이 부족해도 알아서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작전과 소총으로는 언덕 너머의 적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체형 헬멧은 모든 적의 정보를 전투원과 공유하기 때문에 적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지능적인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전략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전투원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탄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방탄복은 불에 약해 쉽게 불이 붙지만 현재 개발 중인 방탄복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방탄복과 한 세트로 구성되는 생체인식 전투복은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자동적으로 위장이 가능하며 생체 신호를 감지해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과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북한군이 다량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생화학텐에 대한 방어 기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즉 착용이 가능한 이 장비를 착용하면 평소 자신의 근력보다 50kg 이상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오랫동안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체력 소모가 전혀 없으므로 장시간 행군이 가능한데 현재 한국은 이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둔 상태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까지 성공한에 보급된다면 한국군 보병 한 명 한 명이 아이언맨과 같은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현재 장비를 보완해 보급하고 2단계는 개인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한양대학교 및 한화에서 통합형 전투체계 개발을 끝마치고 시험 제작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일체형 개인 전투체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5년 내에 완성시키고 2026년부터 특임여단을 시작으로 기동군단, 공정여단, 특전사의 수색대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대들은 전쟁 초기에 적진에 침입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하는데요. 3단계 최종 모델은 전투원마다 최대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한 명이 3, 4명의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병력 감소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워리어 플랫폼 외에도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5대 게임 체인저 중에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미 고정형으로 개발이 완료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 160km에 오차 범위가 고작 2m로 매우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열 압력탄이 장착되어 있어서 한 발만 명중시키면 연결된 갱도는 전부 무력화됩니다. 열 압력탄이란 탄두의 재래식 폭약이 아닌 가연성 액체나 분말 형태의 고체 연료로 채우는데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탄두 속의 액체나 분말을 반경 수백 미터까지 분산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산된 분말을 점화시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화약으로 폭발되는 폭탄보다 더 오래, 더 넓은 반경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폭발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를 흡수함에 따라 초고압의 충격발을 발생시켜 동굴과 벙커, 건물 속의 적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명적인 살상력을 보유한 탓에 인권단체들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 이 미사일이 사용되면 한 방으로 북한 갱도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우선 확보할 계획으로 밝히면서 실전 배치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흔히 전쟁터의 꽃이라 불리는 보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승패를 매듭짓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도보로 행군하고 싸우는 전투병을 의미하는 보병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뽐내며 개개인의 전투력은 미약할지언정 그들이 응집했을 때 그들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최첨단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